파주로 통하는 역사 유적의 길. 파주에 울려 퍼지는 고국원의 담화. 소령원과 수기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정리에 가면 초록 돌판 위에 우드커니 서 있는 옛 건물 한 집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사적채 358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령원이다. 본래는 단순한 묘로 취급되었으나 영조가 이곳을 원으로 승격시켰다. 소령원은 왕릉처럼 커다랗게 조성된 사적지가 아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아담한 건물 두 채가 나오고 그 옆에 담장을 이루고 커다란 묘가 하나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단출한 구성인데도 보는 이에게 알 수 없는 경외감을 품게 하는 신비한 힘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여인의 몸으로는 세워지기 힘든 신도비도 자리하고 있고 영조 본인이 썼다고 알려진 묘비도 그 모양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다. 숲인 최씨가 궁중으로 들어가 숙종의 첩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스토리가 있다. 숙빈 최씨는 본래 영의정에 추존된 최효원의 딸이었다고 한다. 7세 때 궁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인현황후가 궁에 들어올 때 따라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확실한 것은 숙빈 최씨가 그렇게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인현황후와 가깝게 지내며 그녀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다. 무수리로 인현황후를 모시던 중 장희빈에 의해 인현황후가 폐출되고 숙빈 최씨는 매일같이 그녀의 보기를 기도한다. 절실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숙종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고 후실이 된 것이다. 이후 영조를 낳고 숙종을 보필하다 1718년인 숙종 44년에 49세의 나이로 병을 얻어 세상을 뜬다. 숙빈 최씨의 묘소가 여인의 묘소로는 드물게 신도비도 세워지고 단순한 묘가 아니라 원으로 추존되기까지는 영조의 효심이 크게 작용했다. 영조는 따지고 보면 첩에게서 나온 자식으로 서자 출신 왕이었다. 때문에 정통성 문제에 언제나 시달려야 했다. 그는 이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인 숙빈 최씨를 왕비에 버금갈 정도로 높여버리는데 그 작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령원의 셈이다. 소령원에서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시 홍살문이 보이고 그 뒤에 초록 들판이 펼쳐진다. 이곳에 바로 숙빈 최씨의 며느리이자 영조의 첫 번째 후궁인 정빈이씨가 잠들어 있는 숙이런이다. 하지만 기이한 것은 이곳에는 소령원에서 보았던 신도비도 여러 부속 건물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설문 뒤로는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고 한쪽에 정빈이씨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따름이다. 이토록 정빈이씨가 소외된 데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탓도 있을 것이다. 정빈이씨는 이준철의 딸로 숙종 27년인 1701년 당시 연궁이었던 영조의 첩이 되었다. 그 후 영조의 장남인 경희군, 효장세자를 낳는다. 효장세자는 후에 추존왕으로 진종되기도 한다. 영조의 총애를 받기도 했으나 1721년 28살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하고 만다.